안녕하세요. 2021년 4월 9일 금요일 7시 17분 불금봉 장전뉴스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 실명으로 밴드에 가입하시면 수락받고 가입됩니다. 자, 아침에 제가 일찍이 글을 올려놨는데요. 어제 우리가 대응했던 종목이 종가매매로 대응한 종목이 상지 카일롬 디지털 조선 두 종목입니다. 일단은 이 상지 카일롬 오세훈 관련주로도 지금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정책주고요. 정세균 관련주로도 지금 분류가 돼 있는데요. 정세균이 지금 4.7 재보선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여당의 참패 그 이후에 지금 국무총리를 사임하고 다음 주부터 대선 행보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것 같지만요. 상지 카일룸 어제 하루 종일 일봉상에서 보시면은 조정에 들어온 이런 도지 형태고요. 거래량이 절반 정도 어제 거래됐습니다. 전날 거래량보다. 분봉 매수 라인을 보시면요. 하루 종일 박스권 안에 갇혀 있고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제 제가 1시 정도에 말씀드린 이후에 살짝 반등이 있다가 떨어졌다가 다시 반등인데요. 상지 카일룸 아마 오늘 좋은 흐름으로 이 상지 카일룸 종가매매 종목으로 이렇게 매입하신 우리 제자분들은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조선 윤석열 방송 때문에 이 디지털 조선이 그동안 좀 상승세였습니다. 어제 조정이 들어왔었는데요. 어제 이재명하고 윤석열하고 지지율이 발표되면서 윤석열이 2위로 좀 밀렸습니다. 그 바람에 디지털 조선이 조금 빠지긴 했지만요. 윤석열과 관련된 이러한 뉴스들 또 지지율에 관련돼서는 또 다시 재역전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디지털 조선 이핫 이슈로 해서 대응을 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하락이었습니다. 조금 오늘 대기를 해야 될것 같고요. 이 지지율과 관련된 이러한 그 발표가 좀 있어야지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상승을 아까 상지 카일룸보다는 조금 더큰 상승이 필요한 이러한 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뉴욕 증시 상황, 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주가 강세고요. 제롬 파월 FED 의장의 이 완화적 정책 기조 그래서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하루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국제유가가 59달러 6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달러 이상에서 움직였는데요. 조금 내렸습니다. 이러한 그 휘발유 재고가 아무래도 증가해가지고 이런 현상이 난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다음 주에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 수도권의 2단계, 비수도권의 1.5단계가 발령될 가능성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와 관련된 관련주들, HMR 관련주, 또 비대면, 원격 근무 관련주, 그리고 택배, 수요 관련주들, 이러한 관련주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 더 강화가 돼가지고, 4차 이러한 그 팬데믹이 지금 초입에 들어선 것 같고요. 어제 700명대까지 올랐습니다. 다음 주에는 1000명대까지도 지금 예상하고 있고, 다음 주에는 2000명대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이러한 그 뉴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오전 중에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재보선 참패 때문에 민주당이 첫그 공개 비대위를 엽니다. 지금까지 공정과 또 이러한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공정하다는 여당 측의 이런 발언과 달리 불공정과 내로남불로 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국민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서 내년 상구 대선 그리고 3개월에 있을 이러한 그 시의회 선거들
아마 좋은 결과를 혁신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을 이러한 그 상황이 아닌가. 굉장히 지금 여건이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또 정치 테마주의 움직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오늘 아침도 창문을 여니까 굉장히 쌀쌀합니다. 그런데 낮에는 포근할 거라 그러는데요. 오늘 금요일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5거래일 동안 또 고생 많으셨는데요. 오늘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둬가지고 오늘도 성공 투자할 수 있도록 같이 화이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관련주들 지금 움직임이 상당히 바쁜데요. 이재명이 어제 이런 그 지지율 조사 결과 1위를 차지해가지고 이재명 관련주들이 뭐 대거 상한가 치고 올라오고 막 그랬는데요. 프리엠스라든가 동신건설 같은 이러한 그 CS 이재명 관련주로 분류돼가지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평지 엘리트라든가 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빨간불이 이재명 관련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백신에 대해서 이러한 그 갈등 굉장히 정부 측에서 맞아야 될지 중지를 시켜야 될지 코로나 재확산은 우려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에 관련돼가지고는 혈전과 관련된 이러한 그 우려들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힘든 이러한 상황인데요. 진원생명과학이 밑바닥에서부터 쭉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아스트라제네카와 관련해서 이 진원생명과학이 어제는 젤리드가 굉장히 이런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올라왔는데 열기입니다. 단일가 거래고요. 과열입니다. 이 진원생명과학이 밑바닥부터 쭉 올라오고 있는데요. 거리두기와 관련된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주로 이 분류됐습니다. 그동안 위쪽에서 이 정고점에서 굉장히 하락을 하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살짝 올라와가지고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들고 가셨던 분들은 지금 진원생명과학에 조금 관심을 갖고 이 관찰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주 야당의 선거 압승으로요 재건축 재개발 정책 추진과 관련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동신건설 이재명 관련주지만요 또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벽산도 그렇고요 오세훈 관련주로 분류되면서 벽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신건설 같은 이러한 그 건설주들의 움직임이 있을 거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원격근무 관련해 가지고도요, 소프트캠프가 원격근무 관련해서 코로나 4차 대유행과 관련한 언택트 관련주로 지금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 ECS도 그렇고요, 재택근무, 마켓컬리하고 관련해서 좀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 ECS가 지금 소프트캠프하고 같이 좋은 흐름입니다. 아침에 제가 발굴해내고 또 서칭해서 ECS라든가 이러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 소프트캠프도 그렇고요. 지금 유심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장중단타 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성파워텍 어제 좋은 흐름이었습니다. 조금 떨어져가지고요. 또 재차 매수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이 원전주 야당 선거로 탈원전 관련 가능성이 좀 부각되고 정책주 성격도 있고요. UAE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전 1호기 상업운전 개시 소식까지 나왔기 때문에 복합호재로 또 전기차와 관련해서 급속 충전소 관련이란 사업들을 영위하고 있는 보성파워텍 굉장히 좋은 흐름입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과 관련해 가지고 클래프턴 상장 예비심사 청구 기대감 때문에요. 이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TS인베스트 아주 대장 역할을 하면서 쭉잘 올라가고 있고요. 아주아이비 투자까지 같이 상승의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움직임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재보선 후폭풍으로 여당 대표라든가
대선 경선 구도에 아주 조금 이 갈등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이낙연 여당 이 대표 나오면서 지금 선거대책위원장을 하면서 여당의 참패 때문에 이 후폭풍 만만치 않습니다. 지각 변동이 좀 있을 것 같고요. 좀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어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사임하면서 이제는 자연인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만날 수 있다. 이러한 그 발표도 있었고 조금 지각 변동이 예상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이러한 등판이 공공재개발은 좀 지고 50층 이상의 민간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 이러한 그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정부 여당 쪽에서는 지자체 서울시장의 혼자 움직임으로는 이런 이사 대책과 관련된 부동산 정책을 바꿀 수 없다는 데 지금 못을 박고 있어서 이러한 충돌과 갈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건설주 여러분들, 또 인테리어 관련주, 가구 관련주들, 조금 접근하는데 짧게 짧게 조심스럽게 움직임을 보여줘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전달드릴 뉴스테마 호재와 또 아침에 움직일 종목들인데요.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많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오늘 뉴스를 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송 내용 잘 숙지하시고요. 저와 같이 8시 47분부터 시초가 단타 매매, 그리고 핫 이슈, 장중 단타, 종가 매매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있을 불금봉 단타 공부하고 시사미 종목 탐구 공부 저녁 방송은 없습니다. 어제 방송했기 때문에 오늘 방송을 어제 방송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